안녕하세요. 여가생활 아니죠? 여과생활. 대한민국 팔도강산 여행지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 떠나는 과학여행 라이브 방송의 진행,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내질환연구단 선임연구원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영상과 이제 채팅으로 만나뵀던 지식이 미남님들 모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괴짜과학 유튜버 지식인 미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5주 동안 보셨던 전혀 신선하지 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식인 미나님께서 혼자 여행을 떠나갔다 오셨어요. 나 네, 혼자 간다인가요? 반갑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전라북도인가요? 김제와 군산. 네. 김제와 군산을 다녀오셨군요. 그렇죠. 그러면 김제와 군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미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김제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행을 하면서 과학적인 무언가를 찾는 거를 영상으로 찍는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거죠? 아주 넓은 평평한 평지에다가 한옥들이 있고 저기 왕릉처럼 보이는 언덕들이 보이고, 여기가 그 벽골제로 가는 입구인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역사 덕후였거든요. 근데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조선시대였어요. 삼국시대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고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싸웠다는 거,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백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안 떠오르네요. 아무튼 벽골제를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벽골제가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어떤 그 장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수로를 다 뚫어서 그 배관 공사를 다 해서 곳곳에 물을 뿌려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대한 저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물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거든요. 벽골제가 제방 역할을 한다는 거,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제방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백제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뭐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벽골제를 만들고 운영해왔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들어보려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환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벽골제가 제방이라는 거는 알고 왔거든요. 제방이고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고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혹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벽골제라는 이름이 어원이 어떻게 되나요? 한자로는 풀 벽에 뼈 골자를 써요. 네. 그리고 제방제여서 벽골제인데, 네. 이제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거대한, 말하자면 숙주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네, 예를 들어 공사가 수월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공사 감독자의 꿈에 신령이 현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 제방의 아래에다가 말의 뼈를 묻어라 라고 했대요. 그런데 말의 뼈가 푸른색인 거예요. 그 푸른 뼈에 제방이라고 해서 푸른 뼈에 뼈골 해서 벽골제라고 했다는 얘기가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오래된 벼의 고장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만 비어다가 벼의 고장이다라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벽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자는 음만 빌려온 것이다 라는 주장이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물을 이렇게, 여기는 물이 흐르는 길이었겠네요? 그렇죠. 벽골제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개의 수문을 가지고 제방 안에 담겨졌던 물을 바깥에 관계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수문은 장생거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문이에요. 이 코안 석축이라고 해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제방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석축을 쌓아 올려서 물기를 보호를 하고요. 이 안쪽에 보면 건축에서 하인방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의 벽면, 그러니까 기둥과 함께 바닥이 되어 잡는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문틀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홈이 파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숨은 석주와 짝으로 석주의 홈이 보이시죠? 네. 석주 양쪽에 홈이 있고, 그리고 하인방에 홈이 있어요. 아. 그럼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통나무 판자죠. 그걸 끼워 넣어서 평상시는 그 안쪽 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너를 드러내서 이제 물이 바깥으로 쏟아지면 도수를 통해서 이제 각 그 관계 지역으로 물길이 가는 거죠. 네, 여의도 4배의 크기 굉장히 넓은 드넓은 벽골제를 다녀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한옥돌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것에 와, 여긴 진짜 옛날이다. 옛것이다. 옛것이다. 옛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거기다가 거대한 수문이, 아니, 거대한 그 저수지를 옛날에 만들었던 네. 저수지와 네. 방제가 있고 네. 아까도 보셨듯이 거대한 수문이 있었다. 네. 그걸 직접 보게 되니까 네. 저는 그냥 압도되더라고요. 아. 이 벽골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저수지죠. 네. 이 기원후 330년 정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수지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땅을 파가지고 물을 채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요즘도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옥상 같은 데다가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아, 그렇죠. 무너졌죠.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물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건축물의 그 강도나 이런 걸 계산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의도 면적의 4배나 되는 큰 곳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거를 잘 제어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김제에 있는 3km 정도의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가신 분들이 이게 요만한 걸 가지고 너무 방송에서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드넓은 저수지를 이용하여서 그때 농경 중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벽골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레트로. 그렇죠. 기호 네. 330년이네. 1500년 전으로 네. 것 같죠. 어마어마한 레트로를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도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기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김제의 한 시골 마을인데 지평선이 안 내려 보입니다. 날씨가 더 좋으면은 저 멀리 있는 산들도 더 잘 보이겠죠? 여기서 또 누굴 만나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트워크의 네트인가요? 지평선에 있는 연결자 여기 통신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저런 걸 만드시는 분인가요? 여기 안테나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이 집인 것 같은데 벌써 뭔가 만드는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지평선 네트라는 곳인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들으시다 보셨을 거예요. 그 안테나도 있고 네. 아마추어 무선사가 전국에 한 15만 명 정도가 있어요. 한국에. 그 사람들이 취미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교신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김제에 오시면은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많은 전파를 신하는 장치들을 봤는데 예.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는 다 직접 만듭니다. 아마추어 우선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예. 이게 혹시 뭔가요? 이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해변에 가면은 금반지 같이 찾는 금속 탐지이고요. CW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통신 중에서 가장 구시 통신이고 완전 네트워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괜찮은 통신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말로 통신하면 통신 선로가 이렇게 커야 해요. 근데 이걸로 교신하면 이렇게 작아도 통신을 많이 합니다. 결국엔 이것도 받는 쪽이랑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연결을 돼 있어야 맞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선 장치를 다는 겁니다. 요것을 빼가지고 여기다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게 가겠죠. 근데 요거는 그나마 이렇게 맞춰져야만 가는데 여기에서 전파를 발사하는 안테나를 하나 세운다고 쳐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이대로 이제 한번 쳐보십시오.
예. 신호를 한번 쳐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미나미라고 한번 쳐보시고요. 네, 제 이름 미나니를 모스보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이렇게 치시면 재밌네요. 이렇게 치시면 네트로를 성공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 신세계죠. 오. 위성통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위성 ISS. 예. ISS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찍는다고 치면은 그런 걸 ISS 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어지러운 게 잘 안 찍어놓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내리는 다른 여기에 지금 레이더에 이게 다 오는 것이 보입니다. 나머지들은 주파수별로 사람들이 귀신 오는가 보기 위해서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잘 들어보면 말 끝에는 꼭 콜사인을 댑니다. 아. 나는 누굽니다를 꼭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끼리는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다 라고 올려서 틀어보시면 여러 신호가 나옵니다. 아마추어 무선국이 되면 이렇게 보전기도 있고요. 신호를 내가 딱 쐈을 때 이거는 인공위성을 쓰지만 이런 지도를 보고 내지는 저쪽에 있는 대권 지도를 보고 교신을 하는 겁니다. 요기술 갖다 키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 안테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안테나가 막 움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330도 넣고 프랑스를 대고 쏘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교신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아마추어 우선사 자격증이 없으면 교신을 못해요. 이 중에서 교신을 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27메가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티즌 밴드라 가지고 아마추어가 아니어도 교신을 합니다. 마이크를 딱 놓고 CQ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만나려고 그 사람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 소리거든요. 네. 안테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호가 나간 걸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CQ 여기는 미나니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뭐가 나옵니다. CQ 여기는 미나니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미나니 나오세요 이리야 정상인데 아,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 근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신다고 있으면은 쫙 익산이나 전주나 거기다가 27.16에 어떤 사람이 나올 치는 게 응대 좀 해줘 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느닷없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아무도 없나요? 네, 그렇게 이제 자꾸 하는 거거든요. 어째 재밌었습니까? 네, 엄청 신기하네요. 이거 저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귀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자 안테나를 갖다가요. 네. 방향을 막 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 안테나를 트는 것을 일단 나가서 안테나를 한번 보시죠. 네. 예. 돌아갑니다. 돌려야만이 시계판에서 봤을 때 이쪽 방향 다 맞춰집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해외를 교신하는 안테나고 국내 교신하는 안테나. 저쪽에다 해올 것이 있다. 위성 교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나중에 또 찾아뵙고 이게 저희 카드입니다. 콜사인. 항상 저희들은 이게 명함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주소도 있고. 예. 여기 왔으니까 이제 예.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예. V 콜사인 하나 둘 셋. CQ 이은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교신을 받았어요. 모스 보호를 연구하시는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유지용 선생님은 따로 아마추어 전파 통신을 하시는 분인데 네. 이게 직업으로 있다기보다는 네. 자격증을 딴 다음에 허가를 받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과 통신을 할 수 있고 네. 그냥 아무나 하다가 군대와 만약에 통화를 하게 되면 통신을 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게 통신이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시는 분. 아 저희가 영상에는 주택을 개조한 곳이라서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네. 아까 전에 본 그 카드도 사실은 정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만 가질 네. 수 있는 명함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자격을 통해서 예결할 수 있는 거군요. 관련해서 모스 보호가 사실 모스라는 것이 과학자가 개발을 했다라는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그죠? 네. 모스라는 사람은 사실 화가시고 그리고 모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은 이제 전자석이라는 기본 원리를
모스에게 보여주신 과학자분, 그리고 기계공학을 연구하신 기계공학자분,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스 보호를 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이제 과학자는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내는데, 그것을 구현하는데 이제 물리학자께서 이렇게 네. 연구를 하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특허청장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개발이 된 다음에 실제로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연결을 해서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모스 신호의 이제 시작과 그리고 첫 상용화였던 거죠. 네, 이렇게 이걸 보면은 네. 그 대단한 발견이 어느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분들의 그렇죠. 숨겨져 있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쌍방 간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네,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채팅창에도 유지용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죠. DS45VT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전파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올려주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은 올려주시면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도 나누시고 저희한테도 질문을 해주시고 지식에 대해서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스 신호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타자를 치는 정도의 속도가 될까, 아니면 대화하는 정도의 속도가 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저기 유지원 선생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다음 VCR 보는 동안에 답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김제가 아니라 좀 위치를 옮겨서 갔나요? 한번 그렇죠. VCR을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온 장소가 전망대 같아 보이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금강을 바라보면서 철새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민안이라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소개 한번 부탁해요. 네, 저는 여기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경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안에 뭐가 있는지 보러 들어갈까요? 네. 저희 철새 조망대가 올해부터 기후변화 관련해서 탈바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한 체험들이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이쪽에 오시면 독수리 박쥐도 있고 올빼미류 아이들이 있어요. 올빼미류 애들은 지금 크게 큰 소쩍새와 부엉이와 올빼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부 다 천연기념물 324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차이점을 찾아보면 큰 소쩍새와 부엉이류들은 귀깃이 있어요. 그런데 올빼미는 귀깃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져 있는 쇠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부엉이류들은 우리가 보통 야행성이라고 해서 밤에만 사냥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쇠부엉이는 흐린 날에는 낮에도 사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큰 소쩍새만 귀깃이 있는 것 같은데 부엉이 올빼미류들은 지금 아까 제가 큰 소쩍새와 부엉이류들은 귀깃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쇠부엉이는 원래 귀깃이 정말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귀깃이 이렇게 조금 삐쳐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엉이류에서도 귀깃이 없는 아이 가 있긴 해요. 솔부엉이라는 부엉이가 있는데 그 부엉이는 귀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깃이 하는 역할은 뭐 어떤 거예요? 부엉이들이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들을 귀깃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장술도 쓸 수 있고요. 아, 네네. 여기 있는 원앙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원앙의 새는 배필조로 유명하잖아요. 사이좋은 부부로 유명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원앙은 여기에 보면 화려한 새가 수컷새거든요. 수컷새인데 암컷새와 알을 낳으면 곧바로 둥지를 떠난다고 해요. 둥지를 떠나서 다른 암컷새를 찾아가서 또 다시 그 암컷새와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알고 보니 굉장한 바람둥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늘 암컷과 같이 다니니까 정말 사이가 좋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상 똑같은 암컷 같지만 사실은 항상 아내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픈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진실이냐면 이 수컷 새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깃털이. 그래서 둥지를 떠나는 이유가 천적으로부터 그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네. 강이 이게 금강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철새가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때가 되면. 지금은 철새 한번 찾아보실래요? 철새 보이나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날아다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은 여름이어서 철새가 많이 보이진 않아요. 여기 금강에는 여름 철새가 가끔 오긴 하는데 그럼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여름 철새가 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겨울 철새는 한 12월 달 정도 보면 겨울 철새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철새로는 검은 머리 물대새와 가창오리 들어보셨나요? 가창오리라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가창오리라는 새는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창오리 서식지가 바로 요 앞이었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와 금강의 이렇게 수질오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얘네들이 저쪽 한번 보실래요? 저쪽에 보면 다리가 보이지요. 네. 그 다리 밑에 습지로 지금 서식 장소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쯤 보면 그때쯤 되면 가창오리 떼가 저쪽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가창오리 국무라고 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철새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철새들을 보고 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철새들을 보러 갔지만 네. 철새가 이미 한국에서 떠나버린 상황이었죠. 그래도 전시관에서 어떤 네. 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또 어떤 새들에게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런 거 듣게 되니까 몰랐던 것들 많이 알게 되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앙에 대한 내용들도 네. 이제 오늘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네. 놀라셨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실 원앙은 뭐 바람둥이다. 우리가 전통 혼례를 할 때 항상 원앙 한 쌍을 놓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꼭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정환 씨가 네. 그 페임랩 대상 수상자시잖아요. 네네. 여기다 병아리를 얹으셨는데 부화도 네. 시키시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약간 새 덕후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지금은 초파리를 더 좋아하는 초파리 덕후지만 네. 초파리 좋아하기 전에는 새를 좋아했는데 네.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새를 뭐 100마리에서 200마리가량 기르셨던 분이었거든요. 아, 직접 부화도 다 시키시고 유전적으로 네, 네. 그래서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사실 철새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철새가 어떻게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가? 네. 사실은 일조량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도 계절이 예를 들어서 밤이 너무 길어졌다 싶으면 사실 겨울이 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다시 해가 일찍 뜨기 시작하네 하면 다시 봄과 여름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새도 똑같거든요. 네. 일조량에 따라서 네.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떠나야겠구나 아니면 이쪽으로 와야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철새가 네. 레트로 사이언스인지 그렇죠. 그건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나 우리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새들은 다시 예전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과거로 어쩌면 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철새를 따라서 레트로 예. 과학이 진행되는 거죠.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신경외로 찾아가려고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새들처럼 그렇죠. 우리는 새와 함께 네.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는 철길 마을입니다. 진짜 철길이 넣어져 있죠. 옛날에 진짜로 기차들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테마로 해서 마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레트로의 하나죠.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의 그 철길들.
여기에 나무와 돌이 있는데 왜 있는지 아시나요? 어쩜 보면 간단한데 나무는 여름이나 겨울이 됐을 때 나무는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활력이 있어서 철길이 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냥 기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이게 세게 지나가면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그 진동이 땅으로 전해지는데 여기 지금 자갈이 많이 없는데 엄청 많이 뿌려서 그 진동을 다 흡수해줍니다. 자갈들이. 그래서 땅이 무너지지 않게. 여기 달고나를 엄청 크게 하시네. 달고나도 화학의 일종이죠.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직접 해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하시면 되시고요. 소다 있어요. 네. 부으실 때는 저기서 부으면 됩니다. 네. 뜨거워. 이 설탕을 금방 녹나? 이 설탕을 녹이다 보면은 카라멜화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고온에서 압력이 주어지면은 어렵게 말하면 환원 당들, 당분이랑 단백질 일종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고온에서 결합하고 합성화되면서 처음에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다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나서 맛있는 그 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다를 마지막에 넣어주면은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가 보던 그런 달고나가 만들어져요. 녹습니다. 꿀처럼 바뀌었어요. 이게 카라멜화 반응. 갈색으로 바뀌는 거. 불을 너무 뜨겁게 했구나 내가. 이제 거의 다 녹았는데 소다를 넣을 준비를 해야 되고 소다 넣자마자 제가 저쪽으로 달려가서 판에다가 넣을 거예요. 판에다가 소다를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소다가 잠시만요. 이게 아까 소다를 넣었을 때 부풀어 오른 게 원래 소다가 설탕 녹은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것과 반응하면서 그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체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고나 커피 만들 때도 커피에 소다 대신에 엄청 사람들 많이 휘졌잖아요. 그때 휘저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게 달고나 커피입니다. 공기 구멍을 이용한다는 거. 네, 어릴 때 학교 앞에 파는 것도 있었고 기계도 있었거든요, 기계.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딱히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먹기만 했어요, 저는. 뜨거워가지고 흐물흐물하네. 다시 한번 옛날에 이거 핀으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모양 만들어내면 하나 더 주고 이랬거든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다. 조금 부서졌다. 날개 조금 부서졌지만 이거 핀으로 해야 되는데 날개 쪽이 조금 부서졌지만 비행기 네 그 무선 통신 그게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영화로만 보던 것들이었는데 실제로도 만져볼 수 있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가서 과학도 즐기고 또 여행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트로 사이언스로 가득한 전라도로 꼭 놀러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 CQ 우리가 CQ 하면서 네네. 통신 모스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지용 선생님께서 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정한 씨가 좀 모두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선생님께서는 역시 이 모스보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격증이 네. 있는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모르스로 서로 문자 주고받고 또 옆에서 휴대폰으로 받는 그런 시합도 한대요.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문자를 빨리 보낼 수 그 모르스를 빨리 보낼 수 있는지 네. 이런 시합도 하는데 실제로 승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경진대회가 실제로 있나요?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보내는 것보다 네. 모음으로 이렇게 모르스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고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한 경진대회네요. 네, 그래서
고속 시합에서는 분당 200작 내외도 가능하다. 와. 분당 200작 내외면 거의 타자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와. 엄지로만 해야 되잖아요, 휴대폰은. 휴대폰 엄지로만 하지만 모르면 한 손가락으로만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전송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관련해서 이제 군산 경암동 철길 마을을 다녀오셨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불량식품 좀 네. 먹어보내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불량식품을 네. 굉장히 좋아했고 네. 사실 이번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네. 달고나 부분만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얼핏 지나가는 VCR에 수많은 제가 어렸을 때 향유했던 그럼 맞아요. 그 식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우주선 이름을 딴 과자도 네네. 있죠. 아폴 땡도 아, 있고 그렇죠. 있었고 그럼 몇 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고 아 그래요? 그래요? 사와서 먹고 아 오늘 가지고 올 걸 까먹었네요. 아 저희 왔는 줄 알고 너무 눈빛 반짝거렸는데 사실은 네. 방금 그 아폴 땡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아 그래도 우리가 같은 세대에 있구나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가 어서 종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떠한 곳을 점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송 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다섯 군데 저희가 어디 갔었죠? 제주도도 갔던 것 같고요. 네. 경기도도 갔었고요. 경북도 갔고요. 경북도 갔었고 대전 갔고요. 그다음에 전라도를 이번에 갔는데 과학은 참 공동적으로 여러 분야에 쓸모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행하는 게 이렇게 유익하구나.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관광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가야지, 그냥 뭔가 그냥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랑 네.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행하는 거 그게 정말 새로운 의미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과학은 5주차의 대잠정이 마무리가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적 시청자 수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 접속을 해주셔서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심혈수뇌질환연구단 선임연구원 이은경이었고요. 네, 저는 괴짜과학 유튜버 지식인 민환이었습니다. 네, 저는 초파리 덕후 새 덕후 목정환 과학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